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이제 농심에서 협찬 받는 클라스. 네, 협찬 받았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나온 그 큰 김치 사발면, 또 큰 튀김우동 사발면 해가지고 이제 협찬을 받았는데, 그냥 두 개만 먹고 그러고서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브금을 안 껐어. 아, 그리고 김치는 제가 또 편의점에서 샀고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아, 아무튼 이게 크기가 되게 커요. 큰 김치인데 제 손바닥을 핀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커요. 제 얼굴이 굉장히 큰데 맛빛을 탈 정도로 큽니다. 예, 협찬이고요. 네, 먼저 추천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물은 끓고 있어요. 물이 조금 부족하려나? 물이 좀 많이 넣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게 협찬 받은 거에서 가격을 몰라요. 가격을 또 안 알려주심. 가격이 얼마지? 우리 시택님 세계 또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편의점. 아, 좀 아까 빈속에 아메리카노를 한 잔 앞에서 사가지고 마셨더니 속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미스껍다고 해야 되나? 우리 스텔라 까니님 또 세계 팬클럽, 아, 세계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또 여기 스튜디오 방송에서 제가 안 보여드렸죠? 갤노트 7. 갤노트 7 이거 화질이, 사진 이게 화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좋대. 야방용으로 샀어요. 야방용. 원래 제 핸드폰은 아이폰 6 있고요. 이거는 그냥 야외 방송용으로 샀습니다. 아, 그거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안 터질 거예요. 먼저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이제 물이 대강 끓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뜯어놔야지. 병푸님 블랙 나도 봤어. 슈방겐 우리 왕주님이랑 좀 싸우는 거 봤어. 아, 그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거 두 개만 정도 좀 뜯어놓고. 다 됐다. 이게 여기 안에 잠깐만 물이 다 됐거든요. 오메. 와, 와, 엄청 크다. 오, 근데 이거 봐요. 여기 김치, 생생김치, 아삭아삭한 생생김치 팩, 또 분발스프 완전코. 확실히 좀 큰 사발이어서 그런지 좀 크네요. 좀 고급지긴 하다. 이렇게. 또. 오. 이게. 오, 오. 약간 그 쌀과자 같이 생겼네요. 쌀과자. 그치? 뭔지 알죠? 쌀과자. 그거 되게 맛있는데, 쌀. 이거랑. 또 이제 이거 스프. 스프는 먼저 넣고, 이게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먼저 스프들만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물을 다 넣은 다음에 이걸 넣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스프 먼저. 골고루 섞이게끔 탁탁탁. 또 여기다가도 골고루 섞이게끔 탁탁탁. 탁탁탁 하고 이제 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라면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라면은 원래 그 절취선 선보다 조금 적게 넣으면 좀 더 짭짤하니 맛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선보다 조금 부족해. 물 딱 되는 것 같은데.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졸. 지금 딱, 절취선 물보다 조금, 조금 부족하게. 이게 다 익고 나면은 요 건더기 스프 넣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라면은 역시 어디다? 능심. 라면은 어디? 능심. 능심이지요. 그지요. 아, 그지 진짜. 지끄서 진짜. 응? 지끄서. 생일 생활 감사합니다. 김치. 우리 이세영님 2개 팬클럽까지도 고맙습니다. 이건 머리, 붙임머리야, 붙임머리. 잠깐만.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막 크거나 작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괜찮게 잘 들리죠? 협찬이에요, 협찬. 우리 개살끼님께서 또 3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 기대되는 이거 언제 입을까? 드셔보신 분 있어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응? 협찬을 안 받는다고요? 내가 언제? 제가 협찬을 안 받는다 그랬다고요? 내가 언제? 어떤 누가? 언제? 제가 언제 먹었다 그랬습니까? 아, 먹었다가 아니고 그 안 받는다 그랬습니까? 이분은 꼭 컨텐츠가 없을 때 먹방하더라고요,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먹방 BJ입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한 탓인 것 같네요. 우리 또 뚱깡님 4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루담님 또 한개 선물 고마워요. 언제 읽을까? 땅땅땅땅. 그동안은 뭐하지? 아, 그리고 오늘 틴트 또 제가 새로운 거 발랐어요. 우리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여성분들이면 거의 다 아실 법한 우리 그 뷰티 크리에이터 윤짜미 언니가 또 이번에 어퓨랑 그 콜라보한 거 이제 시즌2가 나와가지고 또 보내준 틴트 중에 한 개예요. 이게 제목이 코코넛. 제목이 이름이 코코넛이야. 이거 발랐어요. 코코넛. 아, 이거는 뭐 협찬 이런 게 아니고 윤짜미 언니랑 친한데 언니가 또 이거 나오자마자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좀 익지 않았을까요? 이제 좀 익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면 조금만 해쳐놓고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한 30초만. 확실히 근데 면이 좀 다르다. 이 튀김 우동 사발이랑 요거랑 아예 그 면이 좀 다르, 굵기가 달라. 우리 숙면했다니 또 한개 팬가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개천원님께서 또 팬클럽까지 고맙고 우리 또 11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요미 고마워요. 뒤에 있는 거 내 저기 있는 것도 라면이 근데 왜 이게 한 박스당 9개인가 들어있는 거를 아니구나 한 박스당 12개인가 들어있는 거를 두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튀김우동 한 박스 그리고 김치 이거 한 박스 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집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집에다가 거의 다 갖다 놓고 지금 저 정도만 가져왔어요. 여기 두 개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세 개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빼고 다 집에다 두고 왔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은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바삭바삭한 원형 튀김 뭔 넣어보겠습니다. 오, 쿠키 같아 쿠키. 퐁당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생김치를 오 이거 그냥 이거랑 똑같은데? 그냥 김치인데 김치? 오 김치 오 그냥 진짜 생김치네. 생김치를 약간 잘게 자른 약간 그런 진짜 그냥 그럼 저거네요. 세 개 선물 또 고마워요. 자, 자, 오케이. 아. 자, 잘 섞어줍니다. 와, 김치 진짜 많다. 이게, 우와. 여러분들, 이게 튀김이 엄청. 오 바삭바삭바삭 바삭바삭바삭. 자 어느 정도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아 부드러워. 다들 저거 뭐야 저녁 식사들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오늘은? 오늘은 뭐 드셨어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김치 왕만두 풀무원 거 다섯 개 먹고 왔어요. 일어나서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자다가 물 먹었어? 굶었어? 왜? 자 일단은 어떤 걸 먼저 먹어보는 게 좋을까?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니까 이게 조금 칼칼한 느낌이니까 이거를 먼저 좀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크기도 크고 양도 많고 이거 되게 감칠맛 난다. 뭔가 한 입 넣었을 때 입안에서 되게 감칠맛 나는 맛이에요. 무슨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또 녹화 중이에요. 근데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 제가 뜨거운 걸 못 먹어요. 되게 시원한 거,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하드 같은 거. 하드 같은 거는 그냥 막 이렇게 베어 먹고, 얼음 같은 것도 그냥 막 씹어 먹고, 사탕도 막 씹어 먹는데, 뜨거운 걸 못 먹어. 일단, 튀김우동 합격.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너무 이게 제가 협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제가 뭐 협찬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먹방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면이 뭐 맛이 없어봤자 뭐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되게 맛있어요. 되게 일단 진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에요. 감칠맛 난다는 게 되게 좀 강한 느낌. 아, 이걸 건더기를 안 먹어봤네. 튀김 우동인데. 건더기. 우리 또 펜가입 어서오세요. 오! 근데 들려요? 뜨거운 거에 넣는데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삭바삭한 게 남아있어.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사기인데? 바삭바삭 아삭아삭. 거의 사과 먹는 수준이에요. 사과 먹듯이 아삭아삭한데? 이거 이러면은 곤란해. 자, 이제 큰 김치 사발면. 국물을 한번 뽐. 펜가입 어서 오세요. 이게 일단은 국물이 딱 이제 안에 일단 보면은 김치 건더기가 엄청나게 푸짐해요. 아까 전에 제가 짤 때도 보셨겠지만 이만해요. 건더기, 이 김치 건더기 스프만 이만한데 일단 건더기도 굉장히 풍부하고 뭔가 국물에서 일단 국물에서 약간 그런 느낌? 그 김치찌개 느낌? 국물이 약간 김치찌개처럼 약간 걸쭉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칼칼하고 뭔가 술안주로 괜찮을 듯한. 우리 홍마님 또 펜가이 고맙습니다. 역시 저 라면에다가는 김치죠. 그냥 생김치 그죠? 드셔보신 분이 있어요?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 채팅 좀 예쁘게 쳐요. 응? 왜 그래? 채팅 너무 안 이쁘다. 그런 반응이 재밌는데 욕설 같은 거는 좀만 자제하세요. 좀 농말봉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목에서 제가 협찬이라는 거 한번 지워볼까요? 협찬이라고 적어놓은 거 광고라고 하는 거 지워보고 그냥 먹어볼까요? 그래서 바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맛있겠다 라면 땡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협찬이라고 협찬인데 맛있을 수 있잖아. 맛있어 정말. 우리 콩코르님도 우리 또 두 개 선물 고맙습니다. 네, 맛있어요. 근데 두 개 중에서 두 개 다 맛있지만 뭔가 더 이렇게 땡기게 되고 더 손이 가게 되는 거는 튀김 우동인 것 같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건 약간 칼칼한 느낌?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진한 느낌이 있는데 뭐 저는 원래 좀 자극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튀김 우동이 되게 매력적이다. 이것도 괜찮은데 감칠맛이 나요. 되게
이게 채팅창 보니까 이게 한 개당 1,800원이라 그러시던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또 천하장사, 아, 제가 또 소시지를 또 편의점에서 샀는데 김치 사면서 이거 한번 잘라가지고 넣어볼까요? 이거 한번 잘라가지고 넣어볼까? 아니에요? 햄이랑 너무 맛있잖아. 어, 괜찮지 않아요? 소시지 이거 조그만한 거 한번 넣어보자. 조그만한 거. 뭔가 이거 자체만의 변이는 맛도 있지만 뭔가 같이 먹었을 때의 그 뭔가 조합도 뭔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쏭 쏭쏭쏭쏭 쏭 이 속 세 개만 한번 또 넣어볼게요. 좀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소시지랑 같이 아 뜨거 아 이건 아니다. 어? 어 매력 있어요. 오, 오 매력 있어. 안녕 막 매력 있네. 일단은 소시지 넣은 건더기들은 일단 좀 빨리 먹었다. 아 또 자연의 월드님 세계 선물 고마워요. 아 콧물이 또 우리 강아님 어서오세요. 아 더워. 더워. 어, 왜 그래? 이렇게 채팅 짓궂어야. 이거 그 봉지라면으로 있어도 맛있겠다. 컵라면보다 원래 끓여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인정? 아 진짜 아 진짜 아 오늘 또 힘내요님 한 개팬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 또 송민주님 4개 선물 고마워요. 또 수월복님 송민주님 1개씩 선물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매니저 있어요? 매니저 계신 분들 어그로가 좀 심한 사람들 싹 다 쳐내. 아 우리 또 오오님께서 또 우리 재현 오오님께서 별풍선 우리 또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또 퀵뷰를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작은 거예요? 아니면 컵라면이 큰 거예요? 컵라면이 큰 거예요. 예. 컵라면이 큰 거예요. 이게 큰 사발이어서 제 얼굴 절대로 작지 않아요. 저 얼굴 진짜로. 어 정말.
우리 또 역지사진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아, 너무 좋아. 수기님, 여자친구 앞에서 방구를 꼈는데 어떡해요? 이랬는데. 되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개그감으로 소화해내면은 좀 웃음으로 소화해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방구를 뿜 꼈는데. 질박, 질박, 질박. 이러면 여자친구가 지금 되게 좀 미모한 거 알고 있어요. 귀엽게 볼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그런. 뭔가 그런 한 발상? 그런 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너무 행. 아니, 요것은 뭐야? 내가 이걸 이제 알았다니. 스팸데스요? 스팸? 이거 진짜 너무했다. 스팸? 우리 또 키뷰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어머. 스팸이 들어있어. 이거 되게 뭔가 갑작스러운 감동이다. 갑작스러운 뭔가 이벤트? 몰랐어. 있는지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이벤트. 여심을 사로잡는. 스팸이 또 있는 줄 몰랐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얼굴 되게 칼칼하네. 또 국물을 먹는데 살며시 보이기 시작하는 요스뱀. 더워. 면을 세 번 씹고 삼키시네요 이러시는데. 아, 그런가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 저 세 번 씹고 삼키나? 오,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또 튀기면 어떤 상태일지. 오, 아직까지도 뜨거운 거 있었는데도 아까 전에 굉장히 바삭바삭했는데 어우, 너무 굉장히 큰 튀김 건더기에. 아무 진짜 감칠맛 오신다. 고마워. 되게 감칠맛이 나요. 약간 뭔가 약간 진한 맛이다가 아니고 진하고 깊고 뭔가 어딘가에 우려낸 듯한. 잠깐. 용이 또. 개인적으로 농심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 되게 끌린다고요. 오, 그래요? 어떤 면이? 어떤 면이 그렇게 끌려요? 어떤 면 그러시는데? 잠깐! 유요! 와라 테크 크라이! 후! PPAP.
왜요? 아무튼 파파님 안녕하세요. 스티커 한 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 레의 꿀맛이 있다. 뭔가 되게 해장하는 느낌이지 왜? 술도 안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에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아까 건더기를 막 풀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국물을 다 먹고 면을 다 먹으니까 이제 건더기들이 딱 보여. 건더기들이 진짜 많아. 푸짐합니다. 이거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편의점. 편의점. 아. 어우 더워. 이거 한 개당 1800원이라 그러시대요. 오늘 또 홍대 야방 가자고요? 갑자기 왜?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야방 최근에 해몬 핸즈스 했었는데 또? 코인 노래방 가요? 최근에 언제 갔지? 한 2주 전인가? 갔었는데. 여러분들 말 좀 예쁘게 하자. 이게 채팅 이렇게 잘 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가 한 번 씻고 이렇게 육두 문자 쓰는 분들이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여요. 조금만. 진짜 나 뭔가 지금 되게 굉장히 해장이 되고 있어. 속이 막 풀려 막. 슈기님이 퀴퀴 좀 뿌렸으면 좋겠다고요? 저 이거 먹방 끝나고 퀴퀴 뿌릴게요. 이거 먹방 끝나고 한 개 팬가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간 한 뭐 5분 동안 한 개로 팬가입 하시는 분들 다 싹 다 한 달치 퀴퀴 드릴게요. 한 달치. 이제 또 이게 월 초여가지고 또 퀵뷰가 100개, 한 달치 100개가 또 들어와서 이미 가입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퀵뷰 이벤트 하면 되지. 아 여러분들 맞다. 그리고 나 이거 먹방 끝난 거 상 치우고 나서 내가 보여줄게. 내가 키보드 샀어. 키보드. 9만원짜리 키보드. 이거 뭐지? 제닉스에서 그 막 불빛 나는 거. 옹개님 또 팬클럽 가요. 고맙습니다. 키보드 샀어요. 어젠가 그저께 샀는데 오늘 도착했어. 청축 기계식. 기계식 입문으로 되게 좋대요. 제가 컴퓨터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네이버에서 그러대.
이게 뭔가 한 개, 두 개를 먹었을 때 그냥 딱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의 협찬인데 솔직한 맛 평가. 저에 대한 맛 평가. 일단 요 큰 김치 사발면 같은 경우는 뭔가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게 김치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김치 건더기. 김치 건더기가 진짜 많고 먹었을 때 딱 드는 느낌이 김치찌개 느낌이에요. 김치찌개. 뭔가 칼칼하고 소주 한 잔에 어울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큰 튀김 우동. 요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뭔가 감칠맛이 나는 느낌. 감칠맛. 감칠맛이 나고 그리고 뭔가 되게 국물이 좀 진하고 뭔가 깊은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어딘가에 뭔가 우려낸 듯한 느낌? 뭔가 그런 거 있죠. 뭔가 우려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또 특징적인 게 여기에도 이제 김치 건더기가 많이 있었지만 여기 있는 것도 그 튀김 그 건더기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바삭바삭했고요.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둘 다 진짜 맛있는데 둘 다 진짜 거의 웬만한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굳이 둘 중에 더 끌리는 걸 꼽자면 저는 튀김 우동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다 라는 걸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우리 또 조인성 김재원님께서 또 100개로 또 통금행 가입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녹화 종료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